너의 철학이 있다면 뉴맨지 사이퍼는 어떤 팀이었어? 누군가한테 욕을 먹는 상황. 비키니? 메이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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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 야, 밥 잘 먹었다 해.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무슨 얘기 하나 해줄까? 뭐? 아이씨, 카메라 켜져 있네. 뒤진다. 너 내일 출근이다. 기분이 어떠세요? 자, 우리 이제 슬슬 막바지 해볼까? 인터뷰? 순수 너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 디톡스가 이제 어떤 채널인지, 너가 왜 이름이 디톡스고 왜 만들었는지. 디톡스는 일단 말 그대로 해독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음악을 듣는 사람이나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결국에는 독이 쌓인단 말이지. 그래서 디톡스룸이지. 뉴맨즈 사이퍼는 그 맨자가 들어가가지고 남자밖에 못했거든. 그런 슬픔이 있었구만. 그래서 어찌 보면 하게 된 거지. 트램이 왠지 사줘도 원포인트만 쓸 것 같은데. 왠지 야, 이거 사주면 안 돼. 이거 원포인트랑 다를 게 없어. 씨, 이 새끼 또 저거 저 팔 팔모사 쓰고 모아지 또 반지 꺾어갖고 싶대. 편하게 이런 거. 어, 좋지 좋지.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디벨롭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면, 오야 좋은데? 트램이가 이걸 소화하려면 옷도 좀 화려해야 돼. 어, 이 모자 내가 살까? 이 모자 좋은 나이트인데. 아니면 너 크리스 브라운처럼 탁발하고 하얀색으로 머리 염색한 다음에. 너 진짜 뒤질래? 비닐을 써. 그냥 싸우자. 내가 질 것 같은데 일단 맞짱을 뜨자. 오마에와 모 신데이루. 나니?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또 렌트 빌렸잖아. 서울 뭐 홍대 이런 데 가는 거야? 응. 카페? 와, X됐다. 왜? 개막힌다. 뭔 일이네. 내일 또 이렇게 출근하고 하는데 얘기 꺼내지 말랬지. 출근할 생각하면 진짜 돌아버리거든. 영상 킨 김에 몇 개 또 물어보지 조금. 한국에서 좋아하는, 잠시만, 나 외국 래퍼면 외국 래퍼 거의 안 가리는 거 같아. 요새 근데 솔직히 다베이비 많이 들으니까. 1, 2위. 1위는 무조건 1, 2위. 나는 진짜 1, 2위 때문에 랩을 시작했어. 진짜 랩메이킹을 정말 센스있게 잘하고 싶으면 난 1, 2닛을 들으라고 하고 싶어. 너가 이제 앞으로 너의 곡이나 너의 가사에 많이 담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일단은 뭔가 자꾸 아름다운 것만 바라고 뭐 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것만 있는 걸 되게 좀 안 좋게 봐. 현실적인 메시지나 좀 철학적인 것들을 좀 담아보고 싶지. 오케이. 자, 정우야. 내가 너에게 인생에 영감을 줄 수 있는 철학을 하나 공부를 시켜줄게. 자, 왜? 나 지금 운전 중인데 너 공부 굳이 해야 돼? 이 순서만 잘 기억하면 돼. 너 치킨 좋아하지? 아니? 그냥 일단 좋아한다고 하자. 자, 답 정도면 왜 물어봐? 너의 선택권은 없어. 오케이. 자, 달걀이 있어, 병아리가 있어, 닭이 있어. 그 중에 뭐가 먼저야? 달걀이 먼저지. 틀렸어. 닭이 먼저다? 치킨이 먼저야. 뭔 개어소리야. 아, 근데 씨, 괜히 욕만 쳐먹을 것 같아. 영상에서 말이 너무 험해갖고 좀 달릴 거야. 오빠 달려. 아, 돌아와. 아이고, 서울 홍대 어느 곳에 왔네. 안전운전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내가 이제 너랑 이렇게 찍으면서 질문들을 많이 만들었잖아. 몇 개 남은 것들이 있어. 요거는 내가 진짜 물어볼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좀 예민한 주제기도 하고. 너한테는 한번 물어볼게 그냥. 너가 이제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린 나이에 빚을 너가 갖고 있잖아. 얼마나 또 빚을 그렇게 졌길래? 4천 빚을 졌지. 4천? 어. 아이고야. 그리고 지금 현재 600만 원 남았어. 오, 엄청 많이 깠네. 뭐 4천에서 600까지 내려온 사람한테 당연한 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겠지만, 너가 지금 빚 때문에 힘들기도 하잖아. 빚에 대해 뭐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어? 일단 지금 투자 중이죠. 디톡스 시즌 1이 끝나는 대로 나는 바로 중도상으로 7개월이야. 약정 기간 내에 더 일찍 빠르게 원금을 회수하고
물어볼 게 또 있다면 너의 개인적인 음악과 PLM 등의 앞으로의 계획과 현재 계획. 현재 계획은 일단 디톡스 시즌 1이 매끄럽게 흘러가는 거. 두 번째는 일단 이번에 나온 팬티를 뭐 싱글이 될지 미니앨범이 될지 모르겠어. 이제 제주도 가서 촬영하는 건데 그거랑 다음으로 내가 될 게 동판 랩으로 갈 것 같은데 요새 내가 진짜 그 힙한 색깔이 좀 많이 빠졌거든. 괜찮기 위해서 좀 많이 힙한 그런 군대비나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볼 생각이야. PLM 내부에서의 음악 활동이라고 하면 뭐 일단 디톡스 빼고 뭐가 있겠냐. 추가 컨텐츠가 하나 더 하자. 뭐 그렇게 해야겠지. 자 그럼 우리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PLM에 영상 편지를 하나 보내보는 게 어떨까? 우리 그동안 무거운 주제 많이 했으니까 분위기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이제 아마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게 마지막 화가 될 거야. 그러니까 약간 마지막 화는 무거워도 훈훈하게 가자고. 일단 스레미는 열심히 하자. 일 열심히 하고 내가 제일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귀찮은 일 많이 담당하고. 스레미 같은 경우는 뭐 고생시켜서 미안하지. 성원이 형 못 챙겨주는 게 일단 미안하지. 일을 시키건 뭘 하고 간에 챙겨주지를 잘 못하는 게. 그리고 너 너는 좀 약간 어찌 보면은 눈치 보게 해서 많이 미안해. 내 눈치 많이 보는 거 알거든. 내 눈치 보는 거 알아서 나 알고 있어. 나 그러니까 쳐 늦지나 봐. 계속 열심히 하자고. 변함없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 빨리 100만 구독자 찍자 빨리. 어느새 오네? 언젠간 되겠지? 많이 힘들었다! 아! 카페 갔다가 마지막 이태부를 따고 우리 PLM의 옵세시브 탐이라는 형님을 만나러 잠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촬영은 끝이 났고요. 어제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운전하시고. 오 뭐야 2차선인 줄 알았어. 1차선이었구나. 야 빨리 fuck the police 틀어. Fuck the police. 철주야 고생 많으신 우리. 아우 씨. 아우 아우 씨. 일각이 싫어. 죄송해. 니가 매겨 살릴래? 니가 내거 은행이자도 내주고 디톡스 홍보 비용이랑 디톡스 촬영 비용이랑 스튜디오 빌리는 거랑 장비 빌리는 것까지 다 해. 그러다 매겨 살리는 것까지 하면 월 400 들어가. 길구름입니다. 여기가 횡단보도냐? 중앙선을 그냥 걷네? 야 판타스틱하다. 아 미켜라. 이거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보호자에서 거둬머 여러분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정우씨 혹시 이분은 누구신가요? 아 그 뭐라 설명을 해야 좀 뭐라 야, 왜 왔어? 자 여러분 이분은 시즌3에 나오실 분입니다. 커밍순. 여러분 인생 떡락하지 맙시다. 일단은 이제 슬슬 출발하자. 나도 이제 슬슬 가야 되니까. 아 오케이 먹자. 그래요. 네 화이팅. 화이팅. 조심 들어가. 네. 진짜 조심 들어가. 들어갈게. 고마워. 에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일그러진 힙합에 미스터비편이 막을 내렸다. 미스터비는 자신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고 그는 PLM 스튜디오의 좋은 리더였다. 지금까지 미스터비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헤이블랙의 아디오스.